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나 맘입니다. 스티바 A크림, 레틴 A크림 사용하실 때 부작용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으시잖아요. 이 크림 쓰면 얼굴이 더 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크림 쓰고 나서 얼굴이 더 까매졌어요. 더 기미가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크림으로 인해서 얼굴이 검게 변하진 않습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크림에 대한 약용에 대한 기전은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결과 제가 8년, 9년 이렇게 꾸준히 사용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했기 때문에 한 1, 2년 동안은 고생을 했어요.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요. 이 크림은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의 크림이고요. 스티바 A나 레틴 A는 상호명이죠. 트레티노인 크림은 피부에 정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크림이 정말 도움이 된다. 아니, 쓰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양쪽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부작용 때문에 말이죠. 네, 이 크림을 쓰고 나서 더 검게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검게 변할까요? 그것은 얼굴에 그 미백 크림을 바르고 나서 더 까매졌어요. 나는 얼굴에 기미 치료를 레이저를 받고 나서 피부가 더 까매졌어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이 트레티노인 성분은요, 미백 크림에도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백에도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러면 왜 많은 분들이 이 크림을 쓰고 나서 더 피부가 검게 됐어요. 나는 피부가 너무 붉어졌어요. 왜 그런 걸 느낄까요? 이 크림은 화장품이 아닌 약품이에요. 아주 소량부터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깨알 만큼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려도 쓰다 보면은 자꾸 욕심이 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양을 늘리게 돼요. 또 어제 발랐는데 나는 오늘 피부가 괜찮기 때문에 오늘 또 무리하게 바르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피부가 정말 민감하신 분이시라면 깨알만큼 소량만 다른 크림에 섞어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부가 괜찮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으로 차차 적응을, 이 적응 기간을 오래 두면 둘수록 부작용이 적어져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조금 더 많이 써서 빨리 피부를 회복시키고 또 주름 개선, 모공 축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잖아요. 빨리.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일주일에 4번, 5번 이렇게 쓰게 되고 또 깨알 만큼보다는 조금 더 쌀알 만큼 아니면 면봉의 한 반 정도를 푹 해서 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바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부에 각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각질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다 보면 네, 붉어진 데다가 햇빛을 많이 또 쏘이니까 금방 검해지고 이런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피부가 회복될 때까지 2주 동안 정도는 쉬셔야 돼요. 그리고 건조해지고 막 이러면 오히려 주름도 더 많이 생기기 취약해지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또 없던 기미도 각질이 많이 벗겨지면 햇빛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각질이 더 많이 생기기 쉬운 피부가
된단 말이죠. 오히려 피부가 한 스텝 퇴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가시는 게 최선입니다. 네, 그 방법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깨알 만큼 횟수, 양과 횟수를 여러분 피부 상태에 맞게 부작용이 안 날 만큼씩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스티바 A크림, 레틴 A크림, 이 트레티노인 크림 가장 손쉽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